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며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사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별하지도 않았고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버림을 받았고 고통을 겪었고 아픔과 상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므로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가 우리의 병과 아픔을 짊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가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매를 맞고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입을 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메시아는 불공평한 재판을 받은 뒤 끌려가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죽음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며 자기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그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을 받으셨어요. 그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누구를 해치거나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범죄자처럼 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어요.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메시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죠. 이사야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은 결과로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을 보고 고난받은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사람을 몫으로 나눠줄 것입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용서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이에요.